안녕하세요, 유랑입니다. 오늘 애저 키넥트와 유니티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컬러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컬러 데이터 값을 어떻게 가져오고 불러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컬러랑 뎁스 응용함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씬이랑 스크립트 네이밍을 한번 바꿔준 다음에 새로운 씬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할게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씬에 키넥트 컨트롤러라는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키넥트 포인트 클라우드 컨트롤러 이렇게 정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성이 끝나셨으면 만든 스크립트를 넣어 주시고요. 넣기 전에 포인트 클라우드 구성을 위해서 메쉬 필터랑 메쉬 렌더러도 컴포넌트 추가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작성을 해줄 텐데 우선 애저 키넥트 SDK를 로드해 주고요.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해당 유징 구문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넥트 변수도 만들어주고요. 이번에는 추가로 포인트 클라우드 계산과 구성 위에서 웨인트 넘값과 구성을 위한 메쉬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각 점의 좌표를 표시해줄 이 벡터 값과 그리고 색을 표현해줄 컬러 배열 값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이 몇 번째 점인지 알 수 있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변수로 구성해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3차원 좌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 위치도 저장해 줄게요. 우선 여기서 키넥트 초기화를 메소드를 만들어주고요. 키넥트 메소드는 저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0번째 키넥트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키넥트 모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뭐 키넥트 모드 설정은 뭐 컬러랑 이제 범위, 뭐 뎁스 모드 그리고 동기화 모드, 뭐 프레임 정도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모르겠으면은 매뉴얼이나 아니면 키넥트 뷰어를 참고하시면은 쉽게 이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키넥트 값에서 XYZ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가져온 값은 트랜스포메이션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키넥트 초기화를 한번 해주고 저희가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네, 포인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그릴지 이것도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init mesh라는 메소드고 우선 맨 처음에 할 거는 이제 depth 이미지 값을 가져와서 depth 이미지의 가로폭과
세로폭을 산출해서 그 값을 각각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메시지를 인스턴스화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이제 점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65,535점 이상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요. 이 점들을 이용해서 내 모습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depth 이미지에서 가져온 이 픽셀 값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벡터 값과 컬러 값, 이게 어떤 넘버인지 넘버 값도 이제 저장을 해주고요. 포인트 클라우드에 총 배열 번호를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메쉬에다가 전달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던 메쉬 필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그 메쉬 포인트 클라우드 뼈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키넥트도 설정을 해줬고 그리고 메시 뼈대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데이터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위에서 이제 비동기식 저희가 유진 구문을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루프식으로 이제 키넥트에서 데이터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토대로 메시를 계속 생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어싱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부문에서 캡처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로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이 가져온 이미지에서 뎁스 이미지의 위치랑 크기 A 이미지를 얻고요. 거기서 이제 색상 정보도 가져옵니다. 색상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이번에 위치 값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x, y, z 기준으로 이번에는 위치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져온 위치 값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색상이랑 위치 값을 가져왔으니까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 지금 메시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점의 좌표와 색상을 대입하는 구문을 만들게 했습니다. 우선은 그 해당 범위를 저희가 0.001을 곱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각 포인트 클라우드가
데이터가 상하 반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아이집이 기준으로 색상도 집어 넣어주고요.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그 유니티 상에서 그 제 모습이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 메쉬 점들로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값을 메쉬 버티스랑 컬러에다가 집어 넣고 다시 재구성을 해주면은 해당 값의 토대로 메쉬가 다시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직 남았네요. 그 키넥트 종료됐을 때 정지되도록 해당 코드도 넣어줄게요. 저희가 이제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키넥트 변수랑 포인트 클라우드 변수를 만들어준다. 키넥트도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메쉬도 이제 구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쉬 뎁스 값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위치랑 색상 값을 메쉬에다가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은 키넥트를 정지하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 메쉬 구성되는 이제 머티리얼 값을 디폴트 라인으로 그냥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르게 구현해야지 좀 더 이제 멀쩡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유니티 상 안에서 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조그만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완전히 저희가 모델 형태라기보다는 점점점점점 형태라서 좀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내 모습을 유니티 상에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컬러와 뎁스를 응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VFX도 구현한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